오늘 시장에서 투자자들은 또 어떤 종목을 많이 사갔는지 전문가분들과 또 분석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매매 고수 두 분이신데요. 레몬 리서치의 김민수 대표, 위드금융의 정태근 팀장입니다. 안녕하십니까? 자, 먼저 김민수 대표께 여쭤보고 싶습니다. 사조 대림과 루트로닉 보고 계신데요. 뭐 사조가가 아주 그냥 주가가 웃고 있네요. 네, 사달라고 합니다. 사조, 예, 대림. 네, 이 회사를 보게 되면 오늘 시장에서 이제 또 에그플레이션 관련된 쪽에서 이제 확산이 나오고 있는데 처음에 뭐 사료에서 비료로 그다음에 농기계 쪽에서 이제 수산물 쪽까지 특히 이제 연어는 또 대표적으로 러시아산이 사라지겠다. 또 러시아산 대게죠. 이제 대게 먹고 싶은데 이제 못 먹습니다. 네, 그래서 이런 쪽에서 나오는 변화를 보게 되면 아무래도 어떤 가격들이 올라갈 가능성이 높다는 쪽에서 또 하나의 수산물도 에그플레이션이다라는 쪽에 대해서 바라보고 있는데 이 회사 같은 경우도 그에 따른 이제 수혜를 본다는 측면 쪽에서 부각을 받고요. 근데 오늘 수산물 관련주로는 움직이는데 그보다 조금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여러 가지 에그플레이션에 대한 영향을 많이 받는 회사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. 특히 명태와 대구 이쪽에 대해서 OEM이 한 34%대 그리고 또 식용유가 지금 한 26%대 국내 2위의 점유율을 갖고 있고요. 그 밖에 육개나 햄소세지, 어묵 맛살 이런 쪽으로 알려져 있는데 근데 또 하나 식용유 관련된 쪽에서 어떤 가정용으로 보게 되면은 해바라기 씨유 같은 경우도 공급이 잘 안 됩니다. 워낙 우크라이나가 어떤 해바라기 씨에 대해서 공급이 상당히 압도적으로 많았던 나라인데 이쪽이 또 공급 부담이 되게 되면 그에 따라서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고요. 또 하나 식용유 관련된 쪽도 이 대두가 올라가다 보니까 나오는 식용유 가격의 상승세. 근데 특히 이 회사는 강점이 업소용으로 강점이 있다 보니까 저희가 알고 있는 치킨, 뭐 튀김 이런 쪽에서도 가격을 그러니까 올라간 가격만큼 올려서 공급할 수 있는 빠른 가격 인상을 반영할 수 있겠다라는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고요. 그런 쪽에서 변화가 나왔을 때 또 식용유나 이제 고급유가 가격이 인상된다라는 수혜를 받고 있는데 작년 영업이익을 보다 보니까 1000억대가 넘어가면서 한 100% 이상 늘었다라는 부분 보게 되면 지금 시총 대비해서 그렇게 비싸지 않다라는 것점들이 주가의 부각을 받는다고 보여지고 있습니다. 자, 뭐 이런 또 종목들이 또 급등해서 또 그만큼 또 빠질 수도 있는 걱정도 있지만 사조 대림 같은 경우는 일단 실적도 잘 나오는 그런 기업이군요. 최근에 연일 좀 지금 상승하고 있는 그런 지금 상황입니다. 자, 우리 정태근 팀장께서는 어떤 종목 좀 분석해 주실까요? 네, 많이 샀다라기보다는 많이 사고 싶은 종목입니다. 오늘까지 네. 4연상, 소위 말 4연상 진입을 한 종목입니다. 네. 오늘은 김민수 대표님과 우크라이나 관련주로 마쳤습니다. 현대사료. 예. 그 아시겠지만 최근에 곡물가 급등을 하게 되면서 동물용 사료 관련된 종목들도 급등을 네. 하고 있습니다. 이거 너무나 좀 당연하다 좀 봐야 될 것 같은데 곡물 가격이 올라가게 되면 동물용 사료 가격도 올라갈 수밖에 없고요. 그렇게 본다라면은 그와 관련해서 돈육이라든지 양계 관련주도 영향 있고 결국에는 수산주도 이런 부분들을 좀 반영한다라 좀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.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점상 소위 말하는 점상가가 네 번 간다라는 건 정말 말이 안 되는 급등세라 네. 좀 봐야 될 것 같은데요. 요거는 아마 품절주에서 좀 사례를 찾아봐야 될 것 같습니다. 현대사료 같은 경우는 그 발행 주식수가 615만 주인데 유통 가능한 주식수가 최대 178만 주밖에 안 되는 상황입니다. 그러면은 그 제 마음대로 계산을 해봤을 때 만약에 여기에 세력이 있다고 치게 되면 평균 단가가 17,500원 정도 잡게 되면은 한 310억 정도 네. 되는 금액입니다. 그러나 이 117만 주를 다 확보하진 않았을 거고 여기 한 60%를 확보했다고 치게 되면 한 200억 정도가 되거든요. 그럼 200억 투자해서 지금 벌써 600억입니다. 그러면은 이 소위 말하는 10부 이자로 네. 돈을 빌렸다고 하더라도 적어도 한 200억 이상은 남는 장사를 했다는 야. 얘기겠죠. 그래서 이거는 거의 제 내피셜이니까 참고만, 예. 네. 내피셜이니까 참고만 하시고요. 어쨌든 네. 오늘 시장에 또 한번 상한가 가게 되면서 4연상이 나왔다. 이것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. 뭐 세력 얘기 나온 거 보시면 눈치 좀 채우셨으면 좋겠습니다. 좀 위험할 수 있는 그러니까 추격 매수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.